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결정될 거야. 이 문장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decision made next week.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과연 뭘까요? 이런 문장을 수동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수동태 하면 문장 맨 뒤에 by 주어 이렇게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배우지 않나요? 그런데 이 문장에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실전에선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 훨씬 더 쉽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잡해 보여서 말은 못할 것 같았던 이 수동태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문장의 정답은 A decision will be made next week. 보통 이런 수동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능동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능동태는 someone will make a decision next week. 이 문장에서 수동태로 바꿀 땐 a decision을 주어 자리로 보내고 someone을 by 뒤에 붙여 맨 뒤로 보내고 make를 be 플러스 pp로 바꿔서 수동태를 완성한다. 이렇게 많이 배우죠. 이렇게 배우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을 할때 능동태 문장을 먼저 떠올리고 그거를 수동태로 바꾼 다음에 입 밖으로 말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훨씬 더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하다라는 능동형 동사 말고 되다처럼 당하는 느낌? 이런 동사를 말할 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는데요. 결정이 되다라고 할땐 그냥 결정을 바로 주어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주어를 a decision으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동사에 pp형 붙여 말하면 하다가 아닌 되다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make의 pp형은 made. 비동사의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다 해볼게요. A decision was made. 결정이 되었다. A decision is made. 결정이 되다. A decision will be made.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뒤에 by 다음에 주어를 붙이는 게 수동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제 말하기에선 필요한 경우만 넣지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사의 pp형, 과거분사형,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원어민들도 pp형 가끔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거 모른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때그때 사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이버 사전에 치면 이렇게 과거분사형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비동사 다음에 넣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사진이 찍히다 라고 말해볼게요. 사진 찍다는 영어로 take a picture. 그러면 사진이 찍히다 처럼 말할 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take의 pp형 taken 이용하면 되겠죠? 과거형은 a picture was taken. 사진이 찍혔다. 현재형 말해볼까요? a picture is taken. 사진이 찍히다. 미래형은 a picture will be taken. 사진이 찍힐 것이다. 좀더 살을 붙여서 긴 문장으로 말해볼 건데요. 이 사진은 어제 찍혔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사진은 어제 찍혔어. This photo was taken yesterday. 이번엔 우리 유니폼이 다 만들어졌어처럼 말할 건데요. 만들다는 make, 만들어지다처럼 말할 땐 be made로 말해야겠죠? 과거형은 our uniforms were made. 우리 유니폼이 만들어졌어. 현재형은 our uniforms are made. 우리 유니폼이 만들어져. 미래형 말해볼까요? Our uniforms will be made. 우리 유니폼이 만들어질 거야. 좀더 살을 붙여 긴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주문한 유니폼이 이번 달 말이면 다 만들어질 거야. Our uniforms we ordered. 주어는 이렇게 말하면 되세요. 우리가 주문하니 뒤에서 꾸며주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배운 그대로 말하면 되세요. 만들어질 거야. 뭐라고 붙여 말하면 돼요? Will be made. Will be made. 이번 달 말까지 다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언제까지라는 뜻의 전치사 by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By the end of this month. 같이 말해볼게요. Our uniforms we ordered will be made by the end of this month. 네, 오늘은 be 플러스 pp로 쉽게 말하는 법 배워봤어요. 저에게 직접 코칭까지 받을 수 있는 제 온라인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estelenglish.com 홈페이지 강의를 추천드리고요.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